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K7 풀체인지의 소식입니다. 우선 시원하게 달리는 K7 풀체인지의 주행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7 풀체인지 주행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달리는 뒷모습에서도 독특한 테일럼프 덕에 한눈에 K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터널 진입 후 어두운 곳에서 비춰지는 헤드램프와 그 아래 다이아몬드형 주행등이 상당히 멋스럽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주행 중 무빙턴 시그널이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위장막을 벗고 보면 더욱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줄 것 같은 무빙턴 시그널의 모습이 상상되어지네요. 여러분들은 차량을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게 되나요?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첫눈에 들어오는 화려하고 멋스러운 외관? 아님 차량을 탑승했을 때 나의 눈에 들어오는 고급스럽고 안락한 실내 인테리어? 아마 둘 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래도 기존에는 아마도 차량의 외관이 8알은 차지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을 맞이했을 때 아무래도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모습은 어쩔 수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요새 신차들의 광고를 보면 기존의 외관을 주로 보여주는 광고 스타일에서 실내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의 트렌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시대적 트렌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라는 광고가 이렇게 변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새 소비자들의 문화는 바로 차량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실내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텐데요. 또한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던 시대에서 이제는 남들의 시선보다는 나의 만족과 가족들의 편안함이 더 우선시되는 문화가 되면서 차량의 운전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보게 되는 실내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신차를 선택할 때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도 결정적인 구매 체크사항이 되었는데요. 그 실내 인테리어에서의 감성을 담당하는 요소는 바로 앰비언트 무드 등일 것입니다. 사실 요새 신차들에서 예비 구매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나요? 있다면 어느 부위에 적용되어 있죠? 라고 물어볼 만큼 이제는 실내 인테리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버렸는데요. 그 앰비언트 라이트의 K7 풀체인지에 놀랄 만큼 멋지게 바뀌어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테스트 차량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푸른 광선 느낌의 라이트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를 보시면 버튼들이 보이죠? 바로 운전석 쪽 도어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상당히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발광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현행 K7의 경우만 살펴봐도 앰비언트 적용 범위는 대시보드 쪽과 조수석 글로브 박스 위에만 적용되어져 있어 현 K7 오너분들은 애프터마켓에서 도어 내장 모두 앰비언트 라이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사진을 보니 이제 신차 출고 도어 쪽 앰비언트 라이트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사진에 살짝 보이는 2열 도어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여집니다. 도어 내장 모두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적용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1열 운전석 조수석 쪽을 보면 일반적인 도어 라인을 따라 일자형의 모습이 아니고 도어 라인의 하나 그리고 그 위쪽에 또 하나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평범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기아 자동차가 K7 풀체인지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사진을 찍으신 매니저님에 따르면 실제로 본 모습은 이 사진에 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멋졌다고 합니다. 물론 트림별로 앰비언트 라이트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이 사진의 K7 풀체인지 테스트 차량은 3.5 가솔린 차량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현재 테스트 중인 K7 풀체인지의 위장막 차량에서 좀 특이한 점도 함께 발견이 되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하위 트림도 LCD 클러스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하위 엔트리 트림의 경우는 아날로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는 게 통상의 관례였는데 말이죠.
더욱이 3.5 최고 트림의 LCD 클러스터는 이 하위 트림의 LCD 클러스터의 모습과 디자인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겠지만 이번 K7 풀체인지에서는 하위 트림에도 아날로그 계기판이 없이 최상위 트림의 디자인만 다른 LCD 클러스터가 적용되는 차량이 되겠는데요. K8로 차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급스러움도 경쟁 차종과 차별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네요. K7 풀체인지의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과 3.0L LPI 엔진 그대로 유지하고 4세대 카니발에 적용되었던 3.5L V6 가솔린 엔진이 새로 적용되며 1.6 터보 기반 하이브리드 모델 엔진 트림 예상에는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는 3월로 거의 확정시 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이 소식도 자세하게 나오는 대로 도드튜브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7 풀체인지의 주행 중 무빙턴 시그널 모습과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